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8페이지에 묶음들이, 그지? 138페이지에 무슨들이? 묶음들이, 그지? 묶음들인데, 이런 묶음들이는 크게 둘로 나누거든. 협의의 묶음들이와 표현들이, 그지? 여러분, 항상 협의 이런 말 들어가면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이다, 이게. 부동산, 첫 시간에도 하죠. 협의 부동산과 과외 부동산. 그지? 협의 부동산은 어떤 거고? 민법에서, 민법 법 조문에 있는 거. 어디에? 민법 법 조문에. 몇 조? 100조. 100조. 토지 및 뭐?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 그 다음에 광해 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그걸 뭐, 그럼 여기도 협의가 오리지널이다. 협의는 원래 그러면은 이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대리인이 했다 전부 다 본인 책임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건 조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행위가 있다, 머진다, 책임진다. 본인의 행위가 아예 없다, 머지지 않는다, 책임. 본인의 행위가 아예 없다. 어떤 게 있노? 그렇지. 많다.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금방 몇 개야? 빨리, 다섯 개.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뭐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런 말로 오면 뭐 협의의 묶음들이 되게. 그럼 이제 여러분 또 다음 중 표현들이에 표현들이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그러면 뭐 찾으면 되노? 다섯 개. 아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다섯 개 나온다.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들이 없다. 협의의 묶음들이다 말이지. 협의의 묶음들이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뭐. 표현들이 없다. 그러면 어쨌든 협의 묶음들이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있다, 뭐진다, 책임.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는 본인의 행위가 있다, 뭐진다, 책임지고 없다,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자. 그러면 협의 묶음들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럼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 본인이 기준이잖아, 그지? 그러면 묶음들이 하면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 됐습니까? 묶음들이 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무효. 다시 묶음들이 하면 뭐? 무효. 다시 묶음들이 하면 뭐? 무효. 묶음들이 하면 뭐? 무효. 묶음들이 하면 뭐? 무효. 묶음들이 하면 뭐? 무효. 근데 묶음들이 무효는 특별한 무효다. 예외적 무효다. 무슨 정무효? 예, 그럼 무슨 진알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안 되거든. 근데 묶음들이 무효는 일단은 본인은 무효지만, 근데 본인이, 야, 안 그래도 나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너 잘했구나 하는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그 묶음대리인이 사칭한 거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화끈하게 책임진다, 이게. 다시 어떻게 책임진다? 화끈. 그러면 아예 책임지든지 책임 안 지든지 어떻게 화끈하게,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만약에 그 남편이 바람피다가 걸렸잖아요. 경상도 여자들은 딱 어떻게 하냐면 화끈하거든. 됐습니까? 아무 말안 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서울에서는 만약에 바람피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일단 말을 많이 한다. 절대로 이혼 안 하거든. 당신 왜 바람 피웠어? 이유를 대봐, 이유를 대봐. 하면 막 묻잖아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혼 안 한다. 딱막 부산 여자는 딱 걸렸잖아요. 내가 하는데 잘못, 그런 말 하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앞장서. 뭐서? 앞장서. 뭐. 내가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변명, 아니, 내가 말한번할수 있는 말 하지 마. 듣고 싶지도 않고, 뭐서? 앞장서. 바로 이혼하거든. 무슨 끈 하게?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는 그냥 알거든. 경상도 남자는 걸리면 그래서 보통 절대로 안 한단 말이지. 걸렸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찍어야 되거든. 근데 서울은 걸려도 일단 뭐 변명할 기회를 주고 막 여자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많이 많이 하면은 편하거든. 아, 일단은 어떻게 용서받을 기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하잖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됐어. 그냥 뭐 서? 앞장서. 네 죄를 넣으니까 그냥 앞장서. 그러면 아니 변명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 그러면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건하게 화끈하게 책임지든지 책임지지 않든지 협의 묶은대리는. 그러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빨리 추인하면 뭐 해서 빨리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요. 그래서 오리지널 무효하고 다르다. 오리지널. 그래서 여러분 묶은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다 예외적 무효다. 그렇지. 그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무효에서도 무슨적 무효? 예외적.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좀 묶은대리는 책임 안 지든지 추인이 있으면 무슨건하게 화끈하게 책임지는데 됐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책임 못 지겠고 앞으로 한 것만 책임지겠다.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4개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무효. 몇 개? 4개.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다.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면 4개. 빨리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그거 잘 낸다. 땡 효과. 그걸 뭐라고 나면은 이 계약의 협의에 묶은대리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약?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 협의 묶은대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 묶은대리는 몇 개고 빨리 세 개.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이 시험에서 묶은대리 나오면 뭐인 묶은대리? 계약의 묶은대리. 그럼 금방 계약의 묶은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무효 무효. 그러나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무슨 건하게 화끈하게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러나 아까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뭐 넉자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의 묶은대리인데 계약의 묶은대리 첫째 효과 뭐 무효 무효인데 뭐 본인의 뭐가 있으면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빨리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이 묶은대리 무효는 오리지널 무효다 예외적 무효다. 예외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이 뭐 지려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고 추인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끝. 자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할 이 대리는 묶은 대리인이겠죠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처음에 행위할 때 대리인이 묶은인 줄 알았습니까? 권한이 정상을 믿고서 했겠습니까? 묶은인 줄 알고 했겠습니까? 정상. 그렇지 정상 즉 묶은인 줄 몰랐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시 행위시를 기준한다. 무조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고 나서 보니까 뭐다 권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을 때 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또 중요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중요하다. 처음부터 뭐 알고 있었다. 뭐 압박을 가할 수 없다. 두 개. 그러면 요거 선의 및 무과실일 때 첫째 됐습니까?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의 청구. 요거 잘 나온다. 최고. 최고 하면 무슨 최고? 의최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 행위 됐습니까?
뭐 지켜라?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두 번째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누가 선택? 요거 잘 나온다. 누가 선택? 빨리.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약속 지키든지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선택? 빨리. 상대방. 꼭 묶은 대리인의 선택에 쫓아 하면 틀린다. 누가 선택? 상대. 그럼 이때, 그럼 어쨌든 묶은 대리인은 무슨 배상 책임지는데,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멎인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란다, 이게. 무슨 과실? 무과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몰랐다면 행위시에 무권인 줄 모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무권이더라. 압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속 지키든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 그 다음 또 세 번째.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지.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없었던 걸 하자. 자기가 했던 거, 거둬들인 거, 철회권 행사. 요거 잘 나온다.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하는 거. 그럼 어쨌든 어쨌든 요 세 개는 어떨 때만 상대방이 뭐 어떨 때라야 선이.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 그거 잘 나온다. 그게 굉장히 미세한 부분인데 여러분은 딱 두 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몰라야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알았다. 처음부터 무권인 줄 알았다. 압박을 가할 수 없다. 그렇지. 보고. 자, 갑니다. 세 번째 상대방. 요런 거 아니에요. 요게 요런 걸 잘하면 요렇게 잘하면은 70점 받을 수 있다고. 막 이 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다음에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대. 이게. 이때는 상대방은 선의뿐만 아니라 악이 알았을 때도 할 수 있다.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된다. 하는데, 자, 그럼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됐습니까? 자,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추인할 것이,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뭐 책임지든지, 책임지는 걸 뭐라노? 추인. 추인하면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또는 뭐? 거절. 그럼 아까 좀 묶은 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추인하면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추인 안 하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확실하게 가만히 있어도 책임 안 지지만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걸 무슨 절? 거절. 하면 무슨 정무요? 확정적 무효. 그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아까 선일 때 상대방이 자기가 했던 거 거둬들이는 거 이걸 뭐라노? 철회. 그럼 상대방에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뭐? 철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미확정적 상태일 때에 무슨적 상태? 미확 몇 개가 없어야? 세 개. 뭐도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도 뭐 하지 않았어야? 철회하지 않은 건 미확정적 상태에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뭐 할 건지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빨리 뭐 해라 확답해라 하는 무슨 권 행사 최고권 행사 몇 개 없어야 몇 개 빨리 몇 개 세 개 뭐도 없고 아직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상대방 자신도 뭐 하지 않았어야 철회 전에 뭐 전에 철회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한 무슨 권 행사? 최고권. 추인 여부에 대한 무슨 권 행사? 최고권 행사. 지금 누구한테 행사합니까? 빨리. 이런 거 잘 나온다.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했더니, 그럼 본인은 확답. 확답 빨리 둘 중에 한 게 뭐? 추인 또는 뭐? 거절. 이 확답, 요거 저번 주에 했죠.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처음에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 무권대리,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거.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거. 자, 그럼 이렇게 본인이 친절하게 확답해주면 좋은데, 확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못 아물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멋지지 않는다. 그렇지. 오케이, 잘하네. 됐으면, 그래서 본인은 확답이 없으면, 됐습니까? 본인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나오면 시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뭐 너무 쉬운 거지. 시스템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네 번째.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노? 추인 또는 뭐? 거절.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자, 본인은 추인 거절. 양쪽. 상대방 대리인. 철회도 무슨 쪽? 양쪽. 근데 최고는 아까 누구만?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이건 잘 나온다. 다시, 몇 쪽? 두 개를 무슨 쪽? 양쪽. 여기도 양쪽. 근데 최고는 누구? 철회는 양쪽.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최고는 오직 누구만? 상대방이 누구에게만? 본인에게. 그럼 상대방이 대리인, 대리인이 본인, 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최고 이런 말로 하면 OX, X. 이때가 그 계속 나왔다. 무슨 템이니까? 그렇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다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게 딱 보고 있으니까. 보면 알거든. 이게 딱. 이거를 30년 넘게 해먹었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추인권과 무슨 건, 거절권인데,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상대방한테 하는 거지. 예? 누구한테?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추인권, 거절권인데, 그러면 아까 요 누가 상대방이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누가 철회해버리면 상대방. 그럼 철회해버리면 뭐 추인이고 거절이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상대방 뭐 전에 철회 전에 철회 전에 추인 또는 무슨 절 거절. 추인하면 확건하게 모지고 책임지고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그다음에 또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본인이 또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양쪽. 자, 근데 여기서 무슨 건? 추인권. 요거 뭐? 거절권과 함께. 야, 너 권한도 없이 내 이름 팔아가지고 나 굉장히 신용에 타격을 입어서 물어내놔. 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거절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것도 무관실 책임,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럼 본인은 추인과 거절은 양쪽 다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금방 뭐해 너? 원칙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누구? 상대방.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근데 본인이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먼저 추인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돼버리면 상대방 철회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누구? 상대방. 근데 누구한테 했다? 대리인에게 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누가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누가 먼저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 대리인에게 했는데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너가 철회가 우선한다. 끝. 요거 시스템. 요게 오리지널 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한다. 예? 뭐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아까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어야 조금도 없어야 뭐 빨리 다섯 개 되라.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안 되면 적어라 적어라 적어라. 다시 뭐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딱 나오면 뭐 협의의 무권대리 되게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또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할 때 잘 나온다. 그럼 다음 중 표현대리가 없는 거 하면 딱 다섯 개 있는 거 딱 하면 그거 딱 찍는 거지. 아까 몇 개는 딱 보자마자 한 다섯 개는 찍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우라는 거지. 그래야 시간을 줄인다고. 읽어서 풀면은 아까 뭐 열다섯 개 남았다 손 올리세요. 요즘은 없다. 옛날에는 그 감독관이 봐줬거든. 옛날에는 하면 빨리 내가 돌아보니까 3번이 많아요. 3번 그냥 쓰세요. 이래 가르쳐줬다 있네. 언제? 옛날에 인터넷 없고 할 때 요즘은 딱 했잖아요. 다른 사람 딱 보고 있다 인터넷 막 올리거든. 몇 교실에서 시험 쳤는데 감독관이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까지 오히려 나는 불리하게 됐다 뭐 하면서 막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요즘 손 올리세요 하면 가차없이 가버립니다. 그럼 가져왔다 안 받는다 무조건 빵점 처리.
진짜 무슨 터넷 때문에 그렇다? 인터넷 어떻게 보면 공정해진 거지 뭐. 어, 그럼 뭐 딱 올리세요 하면 뭐 아 2번 3번 쓰고 못하게 한다. 예? 옛날에는 막 감독관이 옆에 서가지고 제가 돌아보니까요 2번이 많아요. 2번 그냥 쭉 쓰세요 그냥 해갖고 가면 한 15개 2번 쭉쭉쭉쭉 하네. 아니, 요즘은 그런 게 없다니. 요게 뭐 어, 계약의 협의의 무건대리. 그래?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그래? 오리지널이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어쨌든 무건대리 하면 뭐부터 출발하노? 아까 뭐 무효.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확건 그지?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내게 빨리 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단독행위 무권대리 갑니다. 재밌다 재밌다 하고 하는 거지 뭐. 그지? 재미없어도 뭐다? 재밌다 재밌다. 네. 무슨 행위 무권대리? 단독행위 무권대리. 의뢰 있습니까? 145페이지 있잖아. 그지? 몇 페이지? 145. 읽어도 띵합니다. 칠판 봐야 된다. 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렵거든. 무슨 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는 유언유정 포기포기 있잖아요. 그지? 재단법인 설명이 잘 나오는데 어? 요건 뭐 어, 무권대리잖아. 어쨌든 본인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무권대리라는 것은.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이 대표적으로 유언유정 이런 게 있거든. 그죠? 이건 어쨌든 무권대리는 뭐부터 출발? 무효, 절대 무효고.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됐습니까? 요 뒤에 게 중요하다. 요거는 요 본인 추인도 어떻게 하다? 불가하다. 본인 추인 못한다. 그럼 이 본인 추인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예 금방 뭐랬노?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 유언유정 가족행위거든. 가족행위는 항상 본인이 뭐 해야 직접 하고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데. 근데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대신에 내가 유언한다 이렇게 했더니 무슨 코지? 사이코지. 하고 또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죽어야 되거든. 그럼 대신 죽어줘야 된다. 그지? 어.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상대방 없는 단독이 묶은데는 절대 무효고 모두 불가하다.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아예 뭐 아예 대리를 뭐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않고 그러면 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유언유정 이런 거 포기포기는 이런 거는 항상 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그걸 일신 전속적 권리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적 권리? 일신 전속적 권리다. 아예 대리를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방? 상대방이 있는 단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권대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단 시작은 뭐부터 시작? 빨리 무효. 근데 계약은 오리지널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 하면 무슨 건? 확건. 그지?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뭐 없다? 추인 없다. 그지?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의는 무권대리는 역시 이것도 시작 빨리 시작 뭐 무효. 원칙은 무효지만 원칙은 뭐지만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요거는 추인 못하지만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빨리 예외적으로 뭐 추인 가능한 경우 있는데 조건이 붙는다. 추인 가능한 경우 있다 있는데 이제 조건 붙는데 자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 수동 대리가 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는 동체 상추 해 지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한 거 취소 가지고 예를 들자. 뭐를 가지고 예를 든다? 취소. 자 능동 갑니다.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자 삼각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귀했습니다. 자 대리인이 띵하잖아요.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 그런데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취소한다 했습니다.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소에 관한 유권 무권 빨리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취소는 누구만 해야지 본인. 근데 수권 행위도 없이 취소한다 하는 거 취소권에 관한 무권 능동 능동이고 취소하니까 무슨 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거 인정할게 해도 취소 효력 발생한다 한다. 안 하고 다시 누구 본인 선택 본인이 취소하면 취소로서 효력 취소 안 하면 취소로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자 아까 계약의 무권 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계약의 무권 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가만히 있으면 뭐 무효 취소하면 무슨 건 확근에게 유효 맞습니까? 아까 자 계약의 무권 대리는 원칙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가만히 있으면 뭐 무효 취소하면 무슨 건 확근하게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치?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 하면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그럼 누구만 취소해야지? 빨리. 본인. 수권 행위도 없이 취소한다. 취소한다. 이걸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다시 뭐? 무권, 또 능동이잖아요. 그치? 여기. 자, 들어갑니다. 요 대리인이 취소한다 하면 대리인이 취소하는 거는 유권 무권. 무권,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자, 잘 봐라. 요거, 요거, 요거. 안 어렵다.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자,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됐습니까?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줄쳐놨잖아요. 누가 동의? 빨리. 누가, 여기서 누가 상대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거 인정할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몇 단계 구조? 2단계, 2단계.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고 그 다음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몇 단계 구조? 2단계. 그럼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자 너가 취소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누가 동의? 상대방이 뭐 하거나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본인 손에 달렸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그렇지. 본인이 선택. 본인이 취소하면은 효력 발생하고 취소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그래서 능동 능동 자. 능동 무권 대리인의 대리행 출처놨다는 능동 누가 동의 빨리 상대방 그렇지. 그럼 수동은 그럼 이거 적극적으로 하는 걸 능동이라 하잖아. 그지 받아놓은 걸 수동이라 하는데 그럼 수동 가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주어야 됩니다. 근데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노? 수동이라 하잖아요. 누구 대신에 받는다 빨리 본인 대신에 받는 걸 무슨 대리 수동인데 자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본인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다. 옆집에 보니까 누가 있다? 아줌마가 있다. 무슨 마? 요즘은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데 이게. 근데 막 아줌마인데 아가씨라고 하면 선생님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아우 막 해갖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또 요즘은 또 됐습니까? 막 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 근데 아주 그 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아줌마라 했다가 죽사발라 하거든. 왜? 올드미스가 많거든. 올드미스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했는데 진짜 45살 되는 아가씨도 있고 이렇거든. 그래갖고 한번 했다가 죽사발라 하는 줄 알았대. 이게 선생님 학원 나오기 싫어요. 선생님 아 선생님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줌마 아가씨 일 안 한대. 이게 항상 본인이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거든. 진짜 요즘은 뭐 혼자 그 뭐 혼자 사는 싱글도 많잖아요. 왜 막 결혼해 보니까 막 다른 친구들 물어보니까 막 아 이게 해 보니까 뭐 그냥 뭐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뭐 인생 종치는 것 같아서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또 요즘은 뭐 그 아줌마도 뭐처럼 아가씨처럼 그지 그 어떤 데 막 전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엄마가 우리 때는 엄마가 뭐 아이 뭐 동생 없고 뭐 옆에 형 데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엄마 아버지가
한두 명밖에 아니까 아버지가 앞에 딱 이렇게 백처럼 이렇게 딱 하는 거, 앉는 거 있잖아요. 하고 기저귀 가방 들고 우유 가방 들고 이랬거든. 그럼 보면 옆에 여자가 없대 이게 전철 탔을 때. 야, 저 아저씨는 마누라하고 한방 붙었나 봐 오늘. 그래갖고 지금 아이 저기 뭐 시가집에 데려다 주거나 안 가면 저 처가집에 데려다 주는가 봐 이렇게 한창 있거든. 한번 가만 살펴보잖아요. 아가씨가 없어. 아야 옆에 여자가 없대 이게. 한참 있다가 좀 있으면 저 옆에서 초미니 스커트 입고 아가씨 같은 당신 내려 이렇게 하잖아. 오 그래. 아 그럼 저 사람이 마누라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진짜 요즘은 뭐 요즘 남자들이 맥을 못 주네 이게. 그게 역사가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인류 부동산 경기도 순환하잖아요. 아, 진짜 옛날에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모계였거든. 응? 무슨 게? 모계, 그지? 모계인데 모계에서 부계에서 지금 다시 뭐로? 모계로 우리나라는 거의 모계로 왔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개똥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데 아이들 막 그 옛날에 지금 이제 다 컸는데. 컴퓨터, 그지? 토요일, 일요일만 다 하게 하거든. 그럼 보통 어떤데, 아빠 수업 없을 때 수요일 날, 막 예를 들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그러면 애처로워서, 야,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컴퓨터 두 시간 해. 그러면, 아빠 엄마한테 허락 맡을 수 있어? 와, 기분 나쁘다, 이게. 아빠가 해라도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죽사발 나는데, 아빠 엄마한테 허락 맡을 수 있어? 그러면, 막 아빠가 대장이 엄마가 대장이요. 이렇게 한다니까 요즘은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하냐고. 여기에 받아 놓는 대리를 뭐 수동 하는 걸 뭐 능동. 능동은 누가 동의하고 빨리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그러면 받아 놓는 대리를 뭐 수동이죠. 그럼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문장 옆집에 보니까 아줌마가 있대게. 그러면 상대방이 아줌마한테 아줌마를 묶은 대리인이란다. 이게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봐달랍니다. 아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봐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는데 안 봐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무슨 마가? 아줌마가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그걸 뭐 묶은 대리인이 동의. 아줌마를 무슨 대리인 한다? 묶은 대리인의 동의. 무슨 방의 대리행위를?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그래서 요 수동에서는 무슨 방? 상대방의 대리행위, 주는 걸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빨리 묶은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묶은 대리인이 뭐 동의한 경우, 그다음부터 누가 돌아와서? 본인이 돌아와서 추인하면은 유효, 추인 안 하면 뭐 무효, 이렇게. 그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계약의 묶은 대리와 뭐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요거. 조금 어려운데, 그지? 요거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는 없지만 또 가끔씩 시험 문제는 잘 내는 게 상속 요거. 요 시험 문제 요즘 잘 낸다. 무슨 속? 상속. 자. 근데,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묶은 대리인이 있는데 여러분 묶은 대리인은 지금 본인은 허락도 없이 했다는 거지 그지? 예? 했는데 요거 잘 된다. 요거 묶은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단 말이지.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처분했다. 누가? 아들이 누구 부동산을? 아버지 부동산을 허락도 없이 처분했단 말이지. 유효, 무효? 무효지. 근데 하고 나서 누가? 아버지가 사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묶은 대리인이 아버지를 상속받았다. 묶은 대리인이 누구를 상속받았다? 묶은 대리인이 누구? 본인을 뭐? 상속받았을 때, 요거 잘 나온다. 여러분,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있게 됐습니까? 있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묶은 대리는 지금 두 가지 지위가 있지. 본인의 지위도 있고 뭐 묶은 대리인. 그럼 본인의 지위에서는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지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누가 책임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은 경우 됐습니까?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모진다? 책임진다. 무조건 추인하여야 한다. 요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본인 상속받는 건 시험 안 나온다고. 사법시험에 나오고 중개사는 요거 나온다. 무슨 대리인이 상속받았다?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으면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지? 책임져야지.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하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지?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 무권대리 두 개 있죠, 그지? 맞습니까? 예. 그다음 무슨 대리? 표현대리 갑니다.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표현은 무권인데, 그럼 아까 있죠? 협의의 무권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노? 아까 본인 손에 달렸죠.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든지 책임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고 책임질려면 책임 안 질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책임질려면 화끈하게 책임질려면 뭐? 추인. 그지? 본인 손에. 근데 표현대리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상대방 손에 달렸다. 무슨 방? 상대방. 그럼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신뢰를 보호하고 누가? 자, 그럼 좋다. 어쨌든 표현대리도 유권 무권 빨리. 무권. 무권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하면 뭐지고? 책임이요. 자기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해도. 그럼 협의에서는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가잖아, 그지? 근데 표현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무슨 절 해도, 거절해도 무슨 방이? 뭐죠? 책임져. 라고 주장하는 거, 그걸 표현대리라고 한다, 이게. 표현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뭐진다? 책임진다. 효과 기속 그대로 유효. 다시, 누가 거절해도? 본인이 거절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그대로 유효. 그게 표현들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려면 본인도 추인을 무슨 절 거절하고 상대방도 표현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 근데 본인이 거절해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본인은 뭐지고 책임지고 유권대리처럼 그대로 뭐하나 유효. 그치? 결국 그러면 표현대리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노? 상대방이. 그치? 무슨 방이? 상대방. 그래서 자 요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는 유형이 중요하다. 무슨 뭐 표현인데 표현대리인데 그지? 그럼 여기는 몇 개냐면 세 개 있다. 125조, 126조, 129조. 요렇게 세 개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된다. 요거는 그지? 자,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126조는 무슨 대리? 월권 대리. 126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요렇게 크게 몇 개? 세 개인데,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볼 견, 나타날 현. 여러분, 끝으로 보여지고, 다시 뭐,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자, 요, 그래서 무슨 견? 볼 견, 나타날 현,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나고,
누구 입장에서 그렇다? 빨리 상대방 하고 그 다음 특징이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게. 자, 이거는 이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본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게. 자, 그럼 자, 아까 누구 입장에서 빨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대리는 실질적으로 무권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대리인이 권한인처럼 보여지고, 권한인처럼 나타나고, 나타난다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본인은 추인을 무슨 절에도, 거절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편 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다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 대리인이 끝으로 볼 때 권한이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편 대리 주장하면 뭐진다? 책임지는디. 자, 갑니다. 125조 가는데 본인이 상대방하고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언제? 내일 모레. 언제? 내일 모레. 그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해놨단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내일 모레 해필 개모임에서 됐습니까?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있대. 예? 개모임에서. 나는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와, 부부 동반으로 가니까. 놀무캐인데. 개모임 이름이 뭐냐면 놀무캐. 놀고 먹자인데 이렇게 뭐 남들이 볼 때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놀무캐. 저녁 노을에 북걸씨 뭐 이런 식으로 아 뭐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놀고 먹는 애인데 그럼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끼리 모임 개모임이 10명인데 한 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개금을 3만 원씩 냈단 말이지. 했는데 그게 몇 년이 됐냐면 3년이 됐습니다. 몇 년? 3년. 자,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금 모여 있습니까? 빨리 계산해라. 빨리 계산해라. 108만 원, 36만, 1년이면 36만 원이잖아요. 예? 예. 하면은 3년 하면 뭐 108만 원. 근데 10명이니까 얼마? 1,080만 원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또 개원 중에서 주식에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치고 빠지기. 뭐 하기? 치고 빠지기 해가지고 이걸 뭐 2천만 원으로 정식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이 돈이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걸 뭘 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모임 취지에 맞게 어디에 쓰자? 놀고 먹는 데 쓰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 해외여행을 요즘 자기 집 안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비행기도 못 타봤다 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무슨 여행 가기로? 해외여행 가기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와, 무슨 동반으로 가니까? 부부 동반으로 가니까 따로 가야 부킹도 하고 이러는데. 에? 에. 근데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또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뭐를 좋아하니까? 술, 주님을 좋아하니까 이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뭐하고? 한국에서 띵 하나, 해외에서 띵 하나, 띵한 건 똑같거든. 그래? 근데 이 술은 또 요즘 사람들은 됐습니까? 웰빙이라 해서 몇 분의 1씩 꺾어서? 4분의 1씩 꺾어서 마시거든. 몇 분의 1씩? 4분의. 나는 마셨다 하면 무슨 샵? 완샵. 와. 술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뭐로? 가슴으로 먹는 거니까. 머리로 먹으려면 안 먹는 게 최고고, 먹으려면 뭐로 먹으니까? 가슴으로 먹으니까 무슨 샵? 완샵. 그럼 다른 사람이 한 잔 마실 때 나는 몇 잔? 그렇지. 그럼 다른 사람이 두 잔 마셨다 나는 몇 잔? 여덟 잔. 한 병. 원래 한 병은 여덟 잔이게. 그럼 다른 사람이 넉 잔, 반 병 마셨을 때 나는 몇 병? 이 병.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가면 마누라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지. 왜? 다른 사람이 이제 반 병 마셔가지고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미 몇 병 마셔가지고 두 병 마셔가지고 눈이 풀려서 헬렐레 팔렐레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나는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갔다 왔다 뭐 치른다? 전쟁 치르거든. 그래서 안 가고 싶. 근데 나는 근데 이제 아까 해외에서 띵 하나 뭐 한국에서 띵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2천만 원 중에 10분의 1, 200만 원도 필요 없고 내 들어간 원전 얼마만 돌려주면
108만 원만 돌려주면, 여러분, 그죠? 술은 몇 명이 먹으면 최고냐 하면 몇 명? 네 명. 와. 한 잔 돌렸다 반 병, 두 잔 돌렸다 한 병, 세 번 돌렸다 반 병. 빨리 늘어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병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명이 최고거든. 선생님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죠? 근데 이게 하면은, 그, 108만 원만 주면 친구 한 3명 불러가지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1년 내내 구워 먹을 수 있거든. 근데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안 주고, 또 이미 개 몸에서 해외에 간다고 이미 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마누라 귀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무슨 사발 나니까 죽사발. 이미,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누라가 참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이때까지 뭐하고 고생하고 참 해외여행도 한번 못 시켜줬는데 이 기회에 남편으로서 뭐다 해외여행 한번 시켜줬다는 건 뭐다 대의명분도 세우고 또 마누라 콧구멍에 뭐도 한번 넣고 그렇지 넣고 뭐, 무슨 해외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것만 또 기억 안 돼 이게 선생님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고 술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네. 묵건대리가 생각, 표현대리가 생각나야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있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해서 해외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고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개모임에서 무슨 여행 가기로,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 내가 너하고 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빨리 계속 읊어라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누구를 보낼 것이다 을을 보낼 것이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누구에게 을에게 숙권행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슨 쪽 그렇지 훌쩍 해외 갔다 가요 하고 근데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하고 나서 누가 돌아와서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표시는 했지만 내 변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행위 안 했어 숙권행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건 무효야 라고 하더라도 무슨 방이 너의 표시를 믿고 나는 했으니까 뭐죠?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진다. 이게 몇 조? 125조 표현들이. 그럼 125조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본인이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 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가 하노? 빨리 본인이 상대방에게 내 대신 을을 보낼 것이다 라고 표시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표시는 했지만 그 다음에 넉자 뭐가 없다? 숙권 행위가 없다. 예. 실질적 숙권 행위가 없다. 예. 그러면 표시하고 훌쩍 넘어갔는데 그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상대방 누구 때문에 믿게 됐노? 빨리 본인 때문에 믿게 됐지. 그래서 표상이 딱 근거가 있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숙권행위 없고 묵건대리일지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몇 조 표현대리? 125조야? 뭐죠? 책임져?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행거. 그러면 요는 실질적 숙권행위가 없다. 예. 무슨 적? 실질적 숙권행위가 없다. 예. 그래서 이런 본인이 상대방한테는 표시했지만 실질적 숙권행위가 없다. 실질적 숙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건 무슨 대리면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그래서 125조에서는 법정 대리라는 단어가 놓으면 무조건 OX, X. 그치? 무슨 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법정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이 나요. 이게 이제 꼭 기억한다. 예? 해외여행 무슨 여행? 해외여행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빨리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슨 행위 없이 숙권 행위 없이 무슨 쪽 훌쩍 갔다. 근데 그 대리인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상대방과 행했다. 근데 상대방은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다? 본인. 그렇지. 근데 요 가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데 이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125조도 될 수 있다. 이 신문 광고. 무슨 광고? 신문 광고.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 본인이 신문 광고를 했단 말이지. 어를 나의 대리노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무슨 광고를 했다? 신문 광고. 근데 그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 이걸 불특정 다수인이라지. 예? 무슨 광고를 본 상대방이,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어를 뭐로 알고? 대리노로 알고 대리행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그러면 125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누구한테 빨리 상대방이 내 대신 어를 보낼 것이다 라고 표시해야 되잖아, 그제? 하는데, 근데 이게 명시적,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직접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여러분, 위임 계약하고 수권행위하고는 또 별개거든. 무슨 계약하고? 위임 계약하고 수권행위하고는 별개인데, 그건 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거 원래 복잡한데, 그제?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한테 수권행위 없이, 금방 말했나?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 수권행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짝 적어줬다? 위임장. 근데 그 을이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금방 뭐하고? 보여주고, 무슨 행, 그렇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없이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뒀는데 그 어리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뭐하고? 보여주고. 그는 위임장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 본인이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대리행위 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었다. 몇 조? 125조. 어쨌든 실질적 없었다 하면 몇 조? 125조. 그것도 잘 내고. 또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명시적 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총총총. 잘 나온다. 그럼 팔랜데. 금방 뭐래노? 총총총. 어리라는 사람이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알면서 묵인.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 그 총총총을 믿고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믿고 대리행했는데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그럼 125조의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한테, 요건 중요하지. 누구한테게.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표시는 했지만 내 대신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표시했지만 뭐, 본인이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실질적 수권행위는 없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가서 하니까 상대방은 누구 때문에 을을 믿게 됐다? 본인, 그치. 근데 을을 보낼 것이다 했는데 병이 와서 했다. 그런 협의의 문건들이지. 본인이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그게 몇 조? 125조. 125조는 실질적 수권행위,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빨리 이미. 그래서 법적 125조에서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자, 126조 갑니다. 몇 조? 126조 가는데 자, 잘 봐라, 잘 봐라. 예. 대리는 무조건 삼각형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예? 무슨 형? 삼각형. 자, 근데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125조와 126조는 완전히 반대죠. 125조는 진짜는 수권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오케이. 유형을 기억해야 된대. 합격하자. 그지? 예. 기분 좋잖아요. 선생 나는 합격하기 싫어. 그러면 그지? 자, 그럼 잘 봐라. 예. 그럼 125조는 진짜 없지만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럼 행위했다 말이지. 그럼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요거는 자기가 수권행위 받은 것보다는 초과해서 했다. 그게 126조. 그러면 어느 게 묵건이고 초과한 게 묵건이지. 초과한 것도 누가 책임져라? 본인 책임져라 하면 뭐 진다? 빨리 책임진다. 그게 몇 조? 126조. 그러면 어쨌든 126조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 진짜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써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 수권행위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고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된다. 예? 월권행위 하는데 그럼 초과한 거는 그럼 진짜와
같은 종류는 종류에 관계없이 책임진다. 그래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다른 종류 했을 때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생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진짜 있는 상태에서 진짜를 초과해서 했는데 초과한 게 같은 종류를 본인에게 책임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다른 종류 했을 때도 책임져라 하는 건 선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직접 해라. 될 수 있으면 대리라는 제도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라? 직접. 누구 해라? 직접. 누구를 통해서 하다가? 대인을 통해서 하다가 사고가 터졌다 누가 책임져라? 그렇지. 그래서 초과해서 한 것도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그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번에 했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아오라 했더니 은행에 갔다 대출받았다 꿀꺽 대리권 남용 107 맞습니까? 은행에 갔다 대출받았다 꿀꺽 대리권 남용 자 대출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아예 뭐 했다? 팔아버렸다 하면 몇 조? 126조 해가지고 집값이 무슨 등? 폭등 누구는 미쳐버린다? 본인 본인이 내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 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혜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돌려줘 하니까 몇 조야? 126조야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 수혜였습니다. 여러분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 사법행위. 등기법, 공법, 사법 빨리. 공법, 사법? 와. 등기소 국가기관이니까. 여러분 형법은 공법사법, 공법, 민법은 공법사법, 사법, 헌법은 공법사법, 헌법, 헌법, 공법 됐습니까? 예. 형사소송법 공법사법 빨리 공법, 민사소송법 공법사법, 공법, 민사소송법은 하면 사법 이러면 안 된다. 이 민사소송 소송법은 절차법은 전부 다 무슨 법? 공법. 와, 그렇지 법은. 그렇게 하는 거지. 느낌 가요. 민사 퀴즈가 좋다 이런 게 할 때입니다. 배근의 퀴즈 이런 거 할 때 민사소송법 공법 사법 사법 띵 하면 탈락 이렇게 하는 거지. 민사소송법 절차법 전부 다 공법. 등기법은 등기소 법원 소속 국가기관 그렇지. 국가기관 국가 공공단체가 관계하면 전부 다 무슨 법? 공법 그렇지. 그럼 등기신청을 등기신청에 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그걸 기본적 수권행위가 공법행위. 무슨 행위?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즉 등기신청 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 공법행위잖아요. 그치?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다. 매매행위. 이건 무슨 행위? 사법행위 해도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꼭 기억한다. 그러면 선생 좋다. 그러면 선생 너 말대로 하면 진짜는 조금 있고 그걸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초과해서 했다, 무조건 본인에게 기속시키면 어디까지 본인에게 기속시켜서 유효로 할 수 있냐? 한계가 어디까지야? 그게 시험 문제지. 무슨 게? 한계. 어쨌든 조금만 있고 초과해서 하면은 몇 조가 될 수 있다? 빨리 126조. 그 한계가 뭐야? 그 판례. 그 한계가. 그게 중요하다. 한계. 이런 단어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은 몇 조? 126조 해서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대출에 대한 대리권, 등기 신청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는데 그 대리인이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아예 매매 행위했다. 그럼 무슨 방 입장에서는 상대방 등기필증, 인감도장, 위임장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그렇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되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126조, 그럼 126조는 간단하게 진짜 조금 있고 초과해서 했을 때도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요게 돼야 된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요는 저 민법 저 뒤에 친족상속법에 있습니다. 무슨 가사 대리권? 일상.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일상가사, 가족 공동생활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서로가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다, 그지? 하니까 이건 무슨 대리고? 법정 대리지. 무슨 대리? 법정 대리고, 이건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부부에서도 사실혼 부부에도 적용한다. 그지? 됐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누라가 냉장고 24개월 할부로 샀다, 한 3개월 넣다가, 마누라가 무슨 웨이? 마이웨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아버지가 마이웨이 했거든. 박랑 김삿갓 김병영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열받으면 누가? 엄마가 마이웨이 해봅니다. 왜냐면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뭐 완전 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열받으면 마이웨이 하겠다 이러면 아버지가 제발 뭐 마이웨이 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가 한 할부를 23개월 할부 사가지고 4개월 할부 3개월 넣었다고 마이웨이 했단 말이에요. 전자대리점에 사서 당신 마누라가 할부했는데 안 넣고 하니까 남편 넣으세요. 나 우리 마누라가 한 거기 때문에 책임 못 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가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근데 그걸 초과,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초과했을 때 몇 조?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결국 그럼 책임 많이 집니까? 적게 집니까? 많이 지지. 왜? 일상가사면 당연히 뭐지고? 책임지고. 그걸 초과해서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면 몇 조? 126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29조는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을 때 몇 조? 129조. 예를 들면, 요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가는 수금 대리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대리인으로? 수금. 했는데, 3년간 있다가, 이번에 4월 8일부로 해고됐습니다. 근데, 해고되고 난 뒤에, 4월 10일 날, 무슨 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날라버렸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사람 4월 8일부로 해고됐으니까 4월 8일 이후로 지불한 거는 나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아니 저번 달에도 돈 받아고 계속 돈 받아갔기 때문에 나는 대리권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대리권에 있는 줄 믿고서 지불했으니까 그대로 뭐 129조야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는 본인은 빨리 발빠르게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 대리권 소멸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리행위 하지 마세요 하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그럼 그걸 모르고 했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럼 자, 근데 요 125조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하고 126조는 이미 법정 다 되고 그지 하고 요건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빨리 상대방.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하려면 무슨 것? 빨리 깨끗 상대방 서리 및 뭐라야? 무과실. 그 중요하다. 잘 나온다. 항상 요건.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그러면 상대방은 깨끗 서리 및 뭐 항상 주장하거나 책임을 물으려면 항상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무과실이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요. 그지? 추정하잖아요. 근데 요게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125조와 129조에서만 그렇다. 몇 조? 125조와 129조. 예? 그러면 129조에만, 그럼 추정은, 그러면 5조와 9조는 무조건 상대방이 편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조와 9조 요건 되면 무조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잖아요. 왜?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러면 입증 책임은 누구냐면은 반대. 상대방이 반대는 누구고 빨리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추정하는 거 반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하면은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판례가 몇 조? 126조만. 몇 조? 126조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증 책임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나오면은 뭐를 묻는지 조심해야 되는데, 예? 표현대리 요건에 대한 거는 몇 조야? 5조야? 6조야? 9조야? 그래서 뭐죠? 저 하는 표현대리 요건은 셋 다 전부 다 누가 입증? 상대방이. 다시 5조야? 6조야? 9조야? 표현대리 요건은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이 하고. 근데 선의 무과실에 대해서는 몇 부류? 두 부류. 5조와 9조는 누가 입증? 빨리 본인. 6조만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그래서 무엇을 묻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이 두 부류로 나누면 안 되고. 자, 다시 무슨 대리 요건은? 표현 대리 요건 몇 조야? 125조, 126조, 129조 셋 다 표현 대리 요건은 누가? 상대방이 입증. 무슨 대리 요건? 표현 대리 요건. 그 다음에 상대, 표현 대리가 요건 되면은 또 상대방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상대방이 선의 및 뭐, 무과실에 대한 것은 누가 입증? 누가 입증? 두 부류. 몇 부류? 두 부류. 125조와 129조는 누가 입증? 본인이 추정하는 거 반대. 몇 조는? 126조는 뭐, 상대방이 스스로. 되겠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 표현 대리 요건을 묻는지, 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을 묻는지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많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몇 조가 중요하냐면은 6조가 중요하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6조다. 5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땡. 여기까지 완전. 자, 문제 한번 해보고 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한 가면 가냐면, 여러분, 그지? 그, 146페이지로 갑니다. 찾습니까?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틀린 것. 자, 빨리 그거 나오면 뭐부터? 줄부터 세운다. 무슨 병? 갑을, 갑은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을갑병인지 갑을병인지 그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 146페이지. 찾습니까? 1416. 빨리 찾습니까? 갑니다. 무슨 병? 갑을병. 자, 을이 무권 대리인이, 아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무조건 뭐진다? 빨리. 책임진다. 당연히 뭐 한다? 추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하는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을은 을과 체결한 계약은 병은 갑의 추인의 무슨 방?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주어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누구한테 추인해야 됩니까? 상대방 병에게 해야지, 그지? 병은 그래서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시스템이죠,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기소한다. 맞죠? 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자,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방이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자, 다시 주어. 갑이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끊고 병이 추인한,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 하면 추인의 효과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갑은 상대방의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끊어야 된다. 경우 때 끊어야 된다. 되고 있습니까? 예. 어디에 끊노? 경우 때. 그 다음 만약 어리 미성년자. 자, 근데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무슨 갚아? 막 갚아.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의 을의 대리행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압박을 못 가하는 경우는 두 개. 상대방이 뭐이거나 악이거나 아까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인 경우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압박을 가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무슨 방위?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압박을 못 가하는 것은 두 개. 뭐이거나 악이거나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갑니다. 자, 표현 대리 154페이지로 갑니다. 154 154 찾았습니까? 믿고 갑니다. 자,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과 아 미쳐버립니다. 다시 뭐 갑은 을의 대리인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빨리 삼각형 만들어봐라. 본인 누구? 을병갑. 아우 미쳐버립니다. 그럼 옆에다가 을병갑 딱 그림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읽어갖고 못한다. 무슨 병갑? 을병갑. 다시 무슨 병갑? 을병갑. 1번 갑니다. 자, 갑에 대하여. 갑은 상대방이죠, 그지? 상대방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표시한 을은 주어 끊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복잡할 때 끊어라. 누구? 을은 을이잖아요, 그지? 어쨌든 누구한테 표시했습니까? 상대방에게. 맞습니까? 예. 그 지금 자,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을은 하니까 이건 딱 보니까 몇 조네? 125조잖아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은 계약상의 책임을 갑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맞죠? 예. 뭐진다? 책임진다. 몇 조? 125조. 다시 무슨 병갑? 을병갑. 몇 조 지금 이야기하고 있노? 125조.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을로부터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끊고 끊어야 된다. 이거 쭉 읽으면 절대로 못한다. 자기가 머리 아무리 좋아도. 누가? 병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뭐만 수여받았다? 담보권. 현대 병이 갑과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을은 계약상의 책임을 뭐한다? 부담한다. 몇 조? 126조. 다시 1번 몇 조? 125조. 2번 126조. 3번 판례에 하면 을과 병사의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의 근없는 표현 대리가 승립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몇 조? 126조.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요. 126조가 될 수 있다를 이렇게도 또 바꿉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병은 대리인입니다. 을병갑.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계약상을 뭘 진다? 책임진다. 몇 조? 129조.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 4 다 맞다, 그지? 그럼 틀린 거 5번인데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을은 을병갑 본인입니다. 을은 본인.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 게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OX, X. 자, 핵심 단어가 뭐고?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갑은 무슨 방이고 빨리? 상대방이지. 여러분 아까 저 표현대리가 되려면 요거 조심해요.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뭐가 실어야지.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다시 뭐 과실이 있으면 아예 금방 뭐래 너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거 줄치고 그러면 아예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고 서로 잘못이 있는 거 가감하지 하는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한다. 상대방 선의 및 뭐라 해야 무과실이 그럼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아예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설해 보면 과실상계 법리 있죠 그지? 무슨 상계? 과실상계 법리는 어디에서 적용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쓰는 이론이지 표현대리나 이런 데 적용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런 말이다. 무슨 상계 법리? 과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있을 때 과실 몇 대 몇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상계? 과실상계는 무슨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쓰는 것이지 이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 법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무슨 방위?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아예 금방 뭐랬노 아예 표현대리 이론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